아, 나 아빠는 그래도 녹봉받고 있어요. 국가에서. 내가 이래봬도 용사입니다, 여러분들. Previously on Princess Maker 2. 주인공 대도서관은 세계를 정복을 하던 마왕을 물리치고 전 세계를 구해냅니다. 그 결과 왕은 기사에게 복록을 주면서 집도 주고 이곳에서 살게 했지요. 그 와중에 하늘에서 딸이 내려오고 그 딸을 키우면서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설교. 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분영한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거 다 서먹서먹해졌잖아. 지금 여러분들 설교라고 그래서 설교 들렸더니 서먹서먹해졌네. 지금 완전히. 내가 지금 내 딸을,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딸인데, 지금 돈도 벌어오는 딸인데,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수면치 않는 표정이 됐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다 삐지면 가출하면 여러분 책임질 겁니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어? 서먹서먹해졌어,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세이브 한번 해야겠어. 아, 난 설교하고 싶지 않은데, 난 딸한테 설교하는 그런 남자 아니에요. 네. 딸이돈 댐님 고맙습니다. 교회도 보내요. 오케이. 이게 돈이 조금 줘도 조금 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있어. 다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딸이 더 중요해. 이번에는 용돈 좀 줘야겠는데? 기품 없으면 얘기 못하죠. 기품도 이제 올려줘야겠어. 기품을 뭘로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좋아. 교회는 무사수행 후에 가라고? 아, 알겠습니다. 몇 정도 돼야지 무사수행 갈수 있나, 체력이? 아, 예법이 최고라고? 아, 예법이랑. 아, 교회 괜찮아요? 오케이. 아, 예법도 하고. 알겠습니다. 농장 한번, 예법 한번, 이렇게 가죠, 그럼 이렇게. 농장 한번, 예법 한번, 이렇게 가도록 하죠. 아, 기품이 있어야지 문지기랑 얘기할 때 능력치가 쌓인다고?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매님. I'm following. 교회에서 노동은 바로 신에게 헌신하는 것이죠. 열심히 한 만큼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질 거예요. 자, 열심히. 아유, 저영 마음에 들진 않는데. 자꾸 바이브를 베끼고 있는데 저 아이의 일하는 게. 아, 어쨌든 고마워요. 보순 여기 있답니다. 용돈 주자. 네. 자, 잘 갔다 오렴. 됐어. 네, 기품이 깎이기 때문에 농장은 이제 슬슬 그만해도 되겠어. 이제 기품을 올려야 될것 같아. 아, 기품 되게 중요하다던데. 나중에 프린세스가 되기 위해선. 문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농장 일 일단 계속 시켜요. 아, 지금 스테이더스가 이래요. 체력이 169인데, 농장을 언제까지 시켜야 될지. 아, 식단 바꾸고. 네. 식단은 무리하지 않는다로. 옷도 바꾸고. 아, 이거 옷이 너무 얇아서 좀 걱정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음란한 눈길로 볼까봐. 야, 오, 오! 됐어. 자, 괜찮아요. 네. 세이브. 자, 농장 그만해도 되죠, 이제. 농장 그만하고 기품을 주로 올리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름 뭘로 시키는 게 좋을까요? 돈도 벌고, 예법 한번 가리키고, 그렇게 할 건데. 기품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자, 요리점이 좋을까? 예법, 요리. 요리랑, 그 다음에, 예법 한번. 이렇게 하면은 돈도 벌고, 예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휴식을 준다. 아, 보모. 요리노노. 알겠습니다. 보모. 스케줄 편성. 단련시킨다. 예법도 한두 달에 한 번씩만 해주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세이브 했어요, 이미. 몽실님 25개 고맙습니다. 몽실님 25개 고마워요. 자기 말만 주장하지 말고, 네. 타가서. 애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돌보는 일이니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답니다. 케이블TV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내 방에서는 광고하지 마세요. 네, 딴데 가서 하세요. 그렇지. 뉴냐뉴냐 나한테 이거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이 뒤에 있는 애가 그렇게 귀여운데. 뉴냐뉴냐 나한테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우리 방에 맨날 마크 해주세요. 마크 해주세요. 그런 꼬마애들 같죠? 네, 귀엽죠? 네. 오, 너무 잘해줬다. 오, 좋아. 돈 많이 벌었어. 아, 매력이 떨어진다고? 아, 왕자 1월이잖아, 1월. 왕자 1월에 만나는 거예요. 아직 6월입니다. 자, 예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기품 이제 올려줘야 돼. 기품 올려요.
다음엔 요리 한번 해보죠. 예의범절도 올리고 있고. 예의범절이 이 정도 33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기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용돈 주지 않는다. 자, 갔다 와. 어, 용돈 노노. 잘 깎인다. 아,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가씨의 상태가 걱정스럽습니다만. 서리 원하니 고마워요. 하지만 아가씨는 여름 옷을 입고 계시니까 걱정이 없다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네. 아,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죠. 이 기록적인 무더위도 여름 옷만 입고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아, 다행이죠. 네, 에어컨 같은 거 없어도 되고 뭐 다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바캉스 한번 가야 되나? 바캉스는 자, 성에 가서 예의범절이 좀 높아졌으니까 근위 기사를 한번 만나보죠. 네. 응?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하하, 그대 같은 귀의 부인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자, 어, 좋아. 그대의 승려로서의 자극을 잊지 말도록. 아, 인맥이 1 올리, 겨우 저 꼴랑 1 올리는데 되게 재수없잖아. 문지기는 그래도 예의라도 있지. 저놈은 되게 싸가지 없는데 조금밖에 안 올려주네. 부녀간의 이야기. 우리 딸 공부 잘하고 있나? 아버지 언제나 절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공부까지는 너무 오바시네요. 네, 그런 거는 함부로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려 별풍선이 고마워요. 아, 그래, 좋아, 알았어요. 잠깐만, 세이브 세이브. 너무 계속 공부 얘기만 물어보면은 한 번도 나한테 어, 성적이 어떻다느니 아니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느니 무슨 과목이 좋다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딸이 좀 수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엔 요리를 한번 시켜볼까요? 어떤 것들이 오르는지. 그 다음에 예리 언니 고맙습니다. 어, 일은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돈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예뻐. 아, 망해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우물만 팔하는 게 뭐야? 농장만 팔하고? 기품이 너무 없어 그러면. 어, 요리하지 말아요. 네, 알겠어. 여러분 확실히 정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애를 만드는 거 아니죠? 공포의 오글게님 고맙습니다. 아, 농장으로 커버치면서 돈 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고. 아, 기품을 나중에 올리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농장기를 먼저 해서 체력도 올리고 돈도 벌어놓은 다음에요. 돈 제일 많이 보니까 그 다음에 기품을 나중에 올려도 돼. 우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지금 10살이거든요 18살이 됐을 때 기품이 충분히만 있으면 여러분들 엔딩 모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금 뭐 기품 높아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아시겠죠?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가죠. 네,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농장 한 번과 교회 한 번,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농장 한 번, 교회 한 번. 교회가 아까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 딸에 뭔가를 올려주는 것 같아, 다른 거. 네, 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프린세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 왕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이 아비도, 어? 이 아비도 왕자 사위 맞는 거죠, 이제, 어? 좋아. 교회 갔어요, 교회 갔어. 자, 좋아, 잘하다, 우리 딸 화이팅. 기품은 떨어지지만 체력과 근력은 올라가고 있죠? 무사수행도 좀 이따 갈 수 있겠는데? 아, 교회는 돈 안 돼요? 아, 어, 알겠어요. 네. 교회는 안 해도 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가출 가지 않도록 가끔가다 교회 한 번씩만 보내면 되네. 흥선대원군님 고맙습니다. 도덕성이 올라가는구나, 교회는. 신앙이랑. 그래가 도덕성이 올라가면은 가출 안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네. 야, 9일분으로 13지야. 이거 완전 사람을. 이거 수녀님 이런 식이면 곤란하시죠. 내 딸이 어떤 아이인데 이게 하늘에서 점주해준 아이인데 지금 이게 하늘을, 어? 하늘에 계신 분을 믿고 있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이거 우리 딸이 없는 데서 내가 하는 말이지만 이거, 어? 지금 며칠을 부려먹고선 지금 하루에 꼴랑 이거 가지고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아, 가끔하게 딸이 돈 댐님 고맙습니다. 아, 저, 아니, 저, 이거 용돈 주지 말고. 네. 아, 지금 무사수행 할 수 있어요? 네. 어, 검술과 마법 교육 시켜서 좀 올리고 나야 무사사행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군요. 검술도 좀 배워야겠구나. 네. 아니, 우리 애 포즈가 왜 뭐가 이상해요? 모델 포즈인데. 이거, 어? 어제 딱 모델, 슈퍼모델 대회 나오는 때 그 포즈잖아. 딱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 딱 손 내리고 뒷짐 딱 찍고 한 손은. 아, 마법이 더 데미지 잘 나와요? 오케이. 일단 돈 봅시다. 일단 돈 벌어요. 근위계사 계속 만나고. 몽실님 25개 고맙습니다. 몽실님 25개 고마워, 땡큐. 그대여, 승유러스의 책을 잊지 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또 가셨죠? 아, 아빠랑 이야기 그만하라고? 아, 아빠랑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나랑 결혼할 수 있대. 어, 이야기 적당히 해야겠다. 어, 그럼 나도 너무 부담스럽다. 농장 한번.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 말고 여관으로 할까? 여관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요리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수학제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 요리하면은 나쁜 점이 뭐예요? 아, 3회 스케줄 후 1회 용돈. 어, 요리하면 요리하자. 요리 좀 해놓자. 휴식. 네, 농장이랑 요리로 돈을 벌도록 하죠. 자, 중구난방 노노님 고맙습니다. 팬그라이트 감사드리고요. 어,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이 내 딸을 키워서 나중에 왕자한테 시집 보내는 게임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장인어른이 돼볼 수 있는 게임. 뭐지 이거? 어, 저런 거는 별로 약 안 울어요. 네, 좋아, 굿. 네, 치트 없죠. 아, 야, 이곳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점인 발본의 주방이지. 내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고.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거. 이것도 아이고 또 쏟았구만. 아이고 또 대 손 디고 있고 저거 난리 났구만. 이거 아르바이트를 잘못 뽑았어. 완전 바보 같구만. 똑바로 하라고. 금년 없단다. 아, 근데 무슨 술. 어, 이제 하다 보면 좀 올라가요. 괜찮아질 거야. 용돈 주지 않는다. 기품이 바닥님 고맙습니다. 기품은 나중에 올리면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올리면 됩니다. 아, 전투 기술이 떨어진다고? 어, 농장 그만하라고? 네, 이로똥땡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요리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세이브. 지금 아빠가 지금 이게 아빠가 지금 몇 명이야? 지금 한 7,000명 가까이 되니까 지금 아빠 엄마가 7,000명이니까 지금 얘가 지금 중구난만 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로 딱 키웁시다. 우리 프린세스를 누립시다. 프린세스를. 성혜와, 성혜와. 어, 옷 갈아입히고 가을로 근위기사. 야, 프린세스로 지금. 자, 아빠가 7,000명이라서 지금 아빠 엄마가 7,000명이라서 지금 얘가 지금 우리 중구난만 크고 있다고. 큰일이죠. 네, 무사로 키워? 아. 네, 4,900명 아니에요. 중개방에 지금 2,000분이 계세요. 네, 자, 일을 시킨다. 농장 이제 그만하고. 그럼 농장이 아니면 뭘로 해야 돼? 농장이 제일 좋은데? 여관으로 할까? 아, 농사만 하면 지금 엔딩 나온다고? 네, 아, 나중에 못하니까 미리 농장을 해놓는 게 좋대. 알겠습니다. 나중에 못하니까 미리 체력 올리는 게 나아. 그래, 나중에 하면은 기품 다 떨어지니까 미리 하자. 이렇게 된 거 미리 해. 그냥 아주 요리도 해. 요리도 해. 오케이. 요리 수학제도 해. 그럼 뭐 무사수행이고 나발이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휴식 줘. 자, 진행 고고! 네,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나로 맞춰주세요. 의견을. 오준발사님 고맙습니다. 아, 농장만 팔라고? 체력 200까지 만들자. 근력도 오르고 있고. 요리가 근력을 떨어뜨리는 건가 이따가? 아, 여관하면 절대 안 돼요. 도둑 낮아진대요. 여관은 절대 안 돼. 오케이, 여관은 절대 안 돼. 좋아. 아, 전투기술이. 아, 어차피 전투기술 저거 면 없네.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되겠구만. 전투기술 뭐 지금 4밖에 안 되는구만. 어, 전투기술 나중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요리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 어, 뭐야. 아, 우리 딸 생일이네. 사야지. 우리 딸 생일 선물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긴 자파점입니다. 뭘 사줄까? 시집을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감수성. 자, 어떤 물품을 사러 오셨나? 우리 딸 너무 좋아한다. 인형. 아, 인형, 인형. 교양 나중에 높이자, 그런 거는. 엔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형, 인형. 네, 자, 여러분 노래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자, 아, 그래, 아, 그래. 아빠 되게 부끄럽지만 노래 불렀어. 어, 됐어. 전투 기술 떨어뜨려 그냥. 나중에 다시 올려. 전투 기술 한 번에. 아야, 요리 기술 올려. 용돈 주지 말고. 네. 어, 뭐야, 스트레스도 안 받았네. 아, 일을 안 했구나. 아, 봉급도 나왔다. 아, 내 봉급 나온 날이에요. 아, 이거 보십시오. 저도 그냥, 저도 마냥 놀고만 있지 않아요. 다 나라에서 이렇게 봉급을 줍니다. 500골드. 엄청난 금액이죠. 아, 나무꾼과 미용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대. 아, 표정도 너무, 너무 기뻐하고 있죠, 지금. 어.
그은이 기사. 네, 옷 갈아입을게요. 가을옷으로. 네, 옷 갈아입죠. 평상복으로. 인형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가? 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옷 갈아입었죠. 세이브. 됐어. 아, 기초수급자 아니에요. 기초수급자 아니에요. 무슨 기초수급자입니까? 좀 잘 봐봐요. 지금 어차피 바닥인 것들은요 나중에 올리면 되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올리고 있는 거 끝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굳이 이것저것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이도저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도덕성이 좀 떨어지니까 교회에도 한번 보내야겠다. 어, 예술도 나중에 높이고. 어, 수학제 하네. 수학제 한번 갈까요? 요리 기술 좀 있는데? 아니야. 아니 잠깐만. 타임. 야, 마을 가서 그 장비 좀 사주자. 장비. 장비 사주고 무기점에 가서 장비 좀 사주고. 아, 수학제 가지 말아요? 나 체력이랑 근력 괜찮은데? 어, 싸워보자. 싸워보자. 물건 사. 못 이긴다고? 아, 대도는 매력남님 고맙습니다. 아, 요리대회나 한번 가볼까? 그냥 가지 말자. 어, 아니야. 가. 요리대회 그냥 한번 가. 돈 안 들어가니까. 요리대회나 한번 가자. 자, 수학제가 시작됐습니다. 대도 수학제 요리대회 해보죠. 가보자. 장촌님 진촌님 고마워요. 팬클럽 감사드리고요. 자, 요리치와 감수성에 대해서 요리를 만든다. 그 요리의 특점을 보도록 하죠. 거리광장 모퉁이에서 요리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드디어 나라 제일 요리를 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자, 만드는 요리는 자유. 단 태양이 서쪽 성벽에 걸리기까지 완성시킬 건 미리 준비한 재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준비 시작. 자, 열심히 해. 우리 딸 화이팅. 아빠가 보고 있어. 어, 그래. 그렇지, 잘한다. 어, 맛도 보고 있고. 맛보는 건지 뻑큐로 하는 건지. 예예,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은 시식해주시기 바라시죠. 자, 뚜루두 뚱뚱 뚱뚜릉. 어머, 입속에서 사르르 녹네. 오물오물. 이 나를 시험하려는 건가? 우걱우걱. 훌륭한 맛이 나는구만. 쩝쩝. 심사는 끝났다. 어, 배가 부르구만. 자, 수상자를 발표하라. 대왕님이 하죠? 네. 아, 예. 대왕마마. 불태노파마님 고마워요. 그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요리 넘버원은 우리 딸 화이팅! 우리 딸 넘버원은 없어. 야, 뭐야. 발본에 비전새와 새우가 들어있는 무지매운 카레. 156점으로 당당히 1위했습니다. 이런 겨우 체면유지한 모양이구만. 없어. 우리 딸. 어허, 손가락까지 빨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주 맘에 드는 맛이었노라. 낼름. 짐은 만족했노라. 또한 2위와 3위 유리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자, 야, 아깝군요, 주인님. 아가씨의 득점입니다. 우리 아가씨 디파님의 득점 27점. 아, 27점. 내가 너무 해맑아서 내가 얘기를 못해주겠어. 우리 딸 너무 해맑게 있어서 이 아빠가 요리 점수 몇 점 맞았는지 내가 얘기를 못해주겠어. 못 전해주겠어. 오줌발사님 고마워요. 저 나이 때에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뿌듯해. 상처만 남은 수학제였네요. 사랑님 고마워요. 근이 기사한테 가볼까? 네, 근이 기사. 네. 아, 그래도 뭐 수학제 한번 가면 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오리진 메로나님 고맙습니다. 아, 옷 한번 사러 갈까? 겨울옷 있어. 벌써 겨울옷을 입어요? 어, 겨울옷 있어요. 이미 인형이 있고요. 자, 프린세스 메이커. 우리 향수를 자극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명장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에 뭔가 그 기본형 같은 게임이야. 영롱한 그대님 고맙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가장 초 빅히트한 상품일걸요? 알기로는? 이거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붐이었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네. 아, 드레스 하나 살까? 농사랑 예법 보고?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사죠. 이 게임은 한 번씩, 뭐 남자분들도 한 번씩 해보셔도 상관없는 게임이에요. 괜찮아. 네. 어, 사지 말고요. 네. 어, 미장원이랑 나무꾼도 생겼네요. 돈 되게 많이 준다.
결국 알바 엔딩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농장 좀 더 해주고. 아, 농사해법 같이 노노? 알겠습니다. 밤님 고맙습니다. 그럼 농사랑 뭘 할까? 아, 휴식은 주지 말라고? 미장원? 네. 미장원 보고. 네. 요리도 계속 시키고. 요리도 계속 시킵시다. 아, 미장원 말고 요리. 그래, 이렇게 가자. 우리 요리로 뽕을 뽑자. 요리 미장원 상성 좋다고? 아, 오케이. 세빈님 고맙습니다. 크앙님 고맙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님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번 달은 살인적인 스케줄로 실행하죠. 괜찮을까? 아, 휴식 없으면 아플려나? 어, 다음 달 처음에 휴식하면 된대. 다음 달 처음으로 휴식을 바로 해버리면 된대요. 오케이. 어, 그래서 세 번이라고 한 번 쉬고 이렇게 가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잘했다. 우리 딸 돈 많이 번다. 어, 다음 달에 용돈 주면 돼요. 그렇지. 실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전투기술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빵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돼요. 오늘 이거 빨리 엔딩을 빨리 봐버리려고. 나를 빅뱅님 고맙습니다. 아, 혼났어 지금. 아, 미용실. 미용실의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머리카락은 10인 10색. 손님에게 어울리는 손질이 필요하죠. 센스가 부족한 아이는 아무도 찾지 않는 걸 명심하라고요. 알았죠? 찍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어, 똑바로 해요. 죄송합니다. 아, 우리 딸 힘내. 우리 딸 미용실 보내놨더니 사과만 하고 왔어. 사과만 하고 와. 하루 종일 사과만 해. 어, 내 이름에 흠집이 났대. 욕도 뒤질나게 먹고 왔어. 어? 뭐야? 주인님, 아가씨, 떠돌이 행상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시나 해. 짱찡 뽕찡 숑숑싱. 먼 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 좀 사라 해. 성퐁핑찡 숭숭싱. 자, 아, 근력이 떨어져요? 비너스의 목걸이 사라고? 아, 비너스의 목걸이 쩐다. 와, 이거 사자. 매력 20, 기품 20. 아, 풍요화는 좀 그만 얘기해요. 나중에 애가 좀 커지면 그때 사자고. 그때도 돈 많이 남으니까 그때 사요. 지금 급할 거 없잖아. 지금 애 키우는 게 먼저지. 지금 풍요화는 지금 가슴 커지. 얘 지금 11살입니다 여러분들. 11살이에요 11살. 이게 지금 풍요화는 사가지고 뭐 한다고 지금. 어, 나중에 사요. 비너스의 목걸이. 아하, 그거 옛날에 여신이 지니고 있던 목걸이다 해. 어?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해. 나는 미인이니까 부적으로 딱이다 해. 좋아, 사. 아, 사. 수상한 물건이로군요. 사기 나간 것이 아니면 좋겠네. 아, 사지 말라고? 아, 그래, 그냥 사. 됐어. 시뮬레이션 게임이랑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사. 몽실링 고맙습니다. 돈 다시 벌면 돼. 저게 기품이 영구히 박히는 거 아니야? 영구히 박히는 거 같은데. 저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 같은데. 어, 일단 사놔. 어, 사놓으면 돼요. 장착한 거야 이게. 장착 돼 있어 이미. 장착 다 돼 있는 거예요. 아, 떨어진다고? 연구 맞죠? 연구 맞겠지 아무래도. 그냥은 아닐 것 같고. 어, 자, 성가고. 장군 정도 만날 수 있게 될까 이제? 그래. 돈이 없으니까 사지 말라 그러는 것 같은데. 네. 풍요한은 한 17살 정도 되면 그때 이제 풍요한을 사가지고 우리 왕자를 이 섹시 다이너마이트로 굴복시킵시다. 그러면 이제 왕자가 우리 딸에게 어? 결혼하자고 오겠지. 연구 아니라고? 한번 보자. 목표는 프린세스입니다. 요리와 미장원을 주로 할까? 그럼 요리와 미장원 할까? 이제 농장 그만하고. 아, 휴식 먼저. 그 다음에 농장 하지 말고 요리점. 그 다음에 미장원. 네. 아우, 아빠 엄마들 많아가지고 아주. 어, 자, 스케줄 실행. 용돈 줘야 되겠죠? 어, 색트립 조심하시고요. 몽학만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깔끔하게 스트레스 해결 완료. 아, 돈 받는 게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올라가는구나. 네, 잘 준 것 같은데. 어, 이제 벌어오겠지. 자, 그렇지. 아유, 우리 딸 실수했어. 힘내라 우리 딸. 아빠가 언제나 널 응원하고 있어. 아빠가 일도 안 나가고 이렇게 널 바라보면서. 아, 안 돼. 저 남자식, 저게 우리 가비 우리 딸이 어떤 딸인 줄 알고 저게 바보라고 하다니. 저 나쁜 놈. 내가 용자인데 나중에 가서 없애버릴까 보다. 우리 딸 걱정돼서 아빠가 일도 안 나가고 여기서 널 지켜보고 있단다. 우리 딸 화이팅. 그래, 잘한다 우리 딸. 요리로 계속 밀자고. 어, 네. 아니 저 여자가 저거. 저 여자가 내가 이제부터 미용실 바꿔버릴라. 저 감히 우리 딸을 욕하다니. 이제부터 미용실 바꿔버릴 거야 이 짜글.
세린이 용신이라고? 확 세려버릴까? 아주 그냥 세려버릴까 보다. 진짜 우리 딸, 우리 딸 기죽지 마. 우리 딸 기죽지 마. 어. 자. 어. 디스가 너무 많죠? 일하다 보면 될 거야. 어. 감사. 왕, 다음 달에 드디어 왕자 만나는 날이야. 아. 좋았어요. 왕자, 아직 아니야. 1월 달이에요, 1월 달. 아직 12월이죠? 다음 달이에요. 곧 있으면 왕자, 다음 달에 왕자입니다. 끝없는 헛소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청년무, 알아요. 1월 달에 만나는 거야, 1월 달. 1월 달에 만나는 거죠? 장군도 이제 될 수도 있겠다. 예의가 내가 어느 정도지? 예의 범절이 33밖에 안 되네. 장군 만나라고? 저기 10단위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가? 신하준님 고맙습니다, 신하준님. 네. 장군 만날게요, 다음부터는. 네, 1월 31일. 돈을 초반에 많이 모아야 된다고? 일단 미장원이 돈 되게 많이 주니까 아마 미장원으로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미장원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교회도 한번 가야겠다. 목표 정하고 고운님 고맙습니다. 목표는 마법사. 마법사면서 공주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가죠. 교회 누노. 네. 아, 근력이 떨어진다고? 아, 근력 다 깎인다고? 알겠습니다. 15살 후 바캉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농장이 짱이라고? 아, 그래, 농장 가. 그냥 기품이고 나발이고 나중에 올리고 저거 산 거 나중에 뭐 그냥 자, 하면 되니까. 호롤링 고맙습니다. 오케이. 농장 가서 돈 벌어, 돈 벌어. 농장에 요리 가서 돈 벌자. 코롤링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휴식을 언제 줘야 되지? 2일 휴식일? 아, 오케이. 2일 휴식일. 고마워요. 고! 수학제는 요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법을 쓸 수 있는 애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프린세스가 되는 걸로.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딱 목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얘기합시다. 이오늘 한스님 고맙습니다. 왕자 만날 거예요.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왕자 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왕자 만나려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수학제는 무조건 요리. 장금이처럼 요리로 하는 거고,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근력은 뭐 필요 없어도 되겠죠? 마법으로 쓰면 되니까. 아, 체력 지금 많이 올렸어요. 되게 많아요. 거의 200 가까이 돼. 이제 좀씩 좀 익숙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딸이 일하는 게. 자. 실수가 좀 있지만, 아직도, 진짜, 돌아온 남자, 이게, 다시는 저 집에 밥 먹으러 가나보다, 저 발번, 저 그지 같은 발번. 발냄새 날 것 같아. 그날이죠. 오늘 그날이에요. 왔구만! 이번엔 누굴 만나려고 하는 거지? 어머, 여기 웬 청년 누가님이 계시네? 야, 이거, 또 만났군요, 아가씨. 농부의 부인이 고맙습니다. 어머, 정말 이런 애만 만나네요? 디파는 청년 무관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도 또 만나주시겠나요? 자, 왕자. 누가 봐도 왕자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는 왕자인 척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거 티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전 저 성실한 모습에 반한 거죠. 에로엘링 고맙습니다. 팬클럽 화이트 감사드리고요. 미디폭님 고맙습니다. 타이거님도 감사드리고요. 고마워요. 자, 약속한다. 네네, 약속할게요. 내년 또 내년 1월에 만나요. 꽃다운 시대님 고맙습니다. 아, 좋을 때다.